겨울 축제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청정 강원을 지키기 위해 고병원성 AI 차단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방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겨울 축제를 앞두고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축제장에 전국 관광객이 찾으면서 고병원성 AI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축제장의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행사장 입구를 비롯해 역과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소독 매트 설치와 방제 차량으로 행사장과 주변을 매일 소독키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제나 행사 참여 금지, 관광객의 축산농가 방문 금지 등의 특별 방역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을 방지키로 했습니다. 지역 겨울 축제와 동계올림픽을 연계한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로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습니다. 안전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시도의 가금류와 가금 산물들을 금지 조치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전 시군에 운영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축제를 하는 시군의 거점 소독 장소도 확대 운영해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 방역 특구를 지정해 방역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행사장 차단 방역 사항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예찰 활동도 벌입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 주변에 대한 소독 활동도 주 1회에서 하루에 한 번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